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36년간 그저 보통 가운데 있을 때에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때렸어요. 혹시 들어보신 건 아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부활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3일 뒤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해되시면 아면,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항복을 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을까요? 저는 해방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46년생인데 45년도에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를 다스릴 만한 정권이 없었대요. 쉽게 말하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나라에 두 사람의 지도자가 태어나요. 두 사람의 지금도 유명한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는데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면 따라서 이승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하고 이승만이라는 우리 민족사에 치울 수 없는 지도자가 생겨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은 남쪽이고 김일성은 북쪽이죠, 그죠? 남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무슨 역사 공부 시간도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8월 15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일성이는 공산주의. 여러분 잘 보세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밑에서 영적으로 잘 지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되면은 교인들 한꺼번에 그냥 어디로 끌고 가요? 그냥 그렇다 치고, 목회자가 잘 되면은, 잘 바로 서면은 저와 여러분들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김일성이는 공산주의,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승만은 자유시장경제, 공산주의는 뭐였어요? 공산주의는 사회를 통제하는 사회통제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는 한미동맹을 주장을 했잖아요. 한미동맹. 공산주의는 뭘 종료 맺었을까요? 자기들이 말하는 조선하고 중공, 조중공 동맹을 맺었어요. 조선하고 중 동맹. 이 지금의 중국이지만 옛날에는 중공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이승만 박사가 원래 장로님이시고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기에 이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 자유를 넣는, 이게 이렇게 종교 자유, 기독교 나라를 세우겠다. 근데 북한은 어땠어요? 김일성이 종교가 됐어요. 주사파 종교, 공산주의 종교.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70년에 우리가 48년도 정부를 세우잖아요. 48년도 정부를 세워서 국회의원을 쫙 뽑아놓고 개원식을 할 때에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가 개원합니다. 땅땅땅.
그리고 뭘 제일 먼저 할지 알아요? 그때 국회 부의장이 이 무슨 목사님이 국회 당선이 되셨거든요. 종로 쪽에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국회의 속기록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목사님의 기도가 나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세워진 나라에 70년의 세월, 지금 뭐 해방된지까지 따진다면은 75년, 6년 세월이 지나가고 난 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의 경제적인 10위권에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나라 나가보면요 엄청 잘 살아요. 저희 교회에서 베트남에다가 교회를 두 개를 세우고 베트남 선교를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사관에 줄을 서요. 몇백 명이듯이. 뭐 하려고요? 우리나라 비자 받아 들어오려고. 우리나라 밖에 나가면 대단해.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완전히 거지 나라 됐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주사파, 정교조, 여기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민노총 저 별로는 안 좋아요. 정치적으로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민병,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을 쳐다볼 때에 이게 도대체 뭘까?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승만을 부정을 해요. 박정희를 부정을 해요. 전임 대통령의 한 모든 것은 적폐청산이에요. 여러분 4대 강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낙동강변에서 있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대단히 잘했다고 그래요.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 홍수나면 어땠어요? 수제오 연금 걷었거든요. 학교에서 수제오 연금 걷었는데 지금 4대 강호 만든 건 아닌데 수제 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도 그거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야단을 쳤고요. 제가 살고 있는 마산에 그 두산중공업이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뭘 주를 했느냐 하면은 원자력 발전기계.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앤다 해가지고 두산중공업 문 닫아가지고요. 마산 완전히 난리 났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이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하늘 문을 닫으시지 않는가? 전체 걱정인가요? 왜 이러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나왔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래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래요. 대한민국 여러분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인가요? 이승만이라는 컬출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공산주의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었는데도 지금 우리나라에 주사파라든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늘문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 때로 저도 목사이기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게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뭔가 치시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창조 비전을 위해서도 깊이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시지만은 이 나라 무너지면은 이 나라 공산주의 되면은 여러분 예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라도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배 안 드려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의 문자를 다 보내가지고 후예합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고 처음에 후예라는 걸 알고 후예, 예배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문자로 뭐라고 써보는지 알아요? 헌금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부교역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보내겠습니다. 세상이 어떡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죠. 예배 안 들으니까 너무 편하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이름과 목사님 이름 말씀 안 드리는 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를 찍고 있거든요. 제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요. 제 이름이 뭔지 알아요? 문곤. 거기다가 TV 치면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치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다른 얘기는 안 하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했는데 뭔 설교 했다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시면 나와요. 그렇다 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든줄 해라. 아 그거는 다 얘기해요. 이게 시든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라기스의 전체의 주제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늘 문을 열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하늘 문이 닫히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닫히고 피가 내리지 않고 우려가 없으니까 거기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더라. 그러면서 학교에서 일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버리셨대요. 누가 불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고 농사를 못 짓고 굶는 판에 하나님의 입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어버리신다면 남는 게 없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닫히면 제일 첫 번째가 물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거제 지역에는 조선소가 앞으로 좀 일어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닫히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 공고가 와요. 영의 공고. 뭐가 온다고요?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답답해지고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힘들어지고 아니 누가 건드리지 않는데도 그냥 마음에서부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눈먼 희생을 드리고 병든 것을 내한테 가져오면서도 너희들 더러운 떡을 내한테 가지고 오면서도 뭐라 그러느냐 하면 변태스럽다. 이 번패스럽다는 말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도 짜증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짜증나고 집에 일하는 것도 뭐가 나요? 짜증나시는 분은 아멘? 아, 이 동네는 집에서 짜증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은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오게 되면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짜증스러워 힘들어지는 이게 뭐 갑자기 그냥 하늘이 우중충하니 비도 오고 날은 덥고 그래서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짜증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중심의 영이 공고해지면은 이거는 만사가 짜증스럽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정 상태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려요. 이게 혼란에 빠지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땅이 따라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성도 여러분 영적인 혼돈 상태가 저는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훈련을 시켰으면은 아마 빠진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여러분 시간에 혼돈이 정치적인 혼돈도 있겠지만은 교계를 보면은 이게 영적인 혼돈 상태에 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나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치면은 이거는 완전히 불통입니다. 다치게 되면은 이게 불통 통하지 않으면은 제가 조카를 데리고 이 조카가 말씀을 좀 드려놨고 저희 집에 와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휴대폰들이 있잖아요. 그죠? 휴대폰은 뭐 하라고 있어요? 통화하라고 있는 거 누구죠? 여자애인데 조카가 이게 밤에 10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집사람이 있지만 제가 보고 보니까 50일 같으면 그냥 집어대로 놀다가 뭐 얻어 터지고 들어도 못하는지 괜찮겠는데 여자애가 되니까 속되게 말해서 진짜 답답해가지고 미칠 지경이에요. 전화 걸면은요 안 받아. 두번 세번 걸면은 아예 전화기 꺼버려. 나중에는 누가 저거 그럽니다. 뚜껑이 열렸다고. 뭐 뚜껑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뚜껑이 있어요? 아니 뚜껑이 열렸대요. 애가 방중에 늦게 들어오는데 야 전화기 봐. 내가 봐. 그대로 그냥 집어던져버렸어요. 완전히 왕창 깨버렸어요. 불통이라는 것이 힘들다고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불통이 되고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영이 병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단에 물론 우리 목사님도 학교는 후배가 되지만 후배 목사님이 아예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편하대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해요? 아
아니 세상에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두 시간 드리는 게 귀찮다고 그러는데 천당에 가면은 24시간 365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 여러분 지겨워서 천당 가겠어요? 한 시간 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겹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고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불통은 망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되고 찬양이 안되고 예배가 본패스러워지면은 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따라서 열리면 그럼 닫히면은 그렇게 힘들어지는데 열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된 장막이를 내려주리라. 저와 여러분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복된 장막이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악기자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늘 문을 열읍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열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면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편 84편 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나라 교계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창원에도 난리 났대요. 창원에도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나라 정부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가 뭐 물론 여기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한번 보세요. 100명을 검사했을 때 한 사람이면은 몇 프로예요? 0.1% 정도죠? 퍼센테이지로 100명을 코로나 검사했는데 한 사람이 걸렸으면은 0.1%. 그러면은 만 명이면은 10명. 역시 0.1%. 10만 명이면 100명. 0.1%. 그런데 잘 보세요. 1000명을 검사할 때 한 명인데 10만 명 하니까 100명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요 숫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원만 해도요. 여러 군데 검사소를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보건소 와서 하세요 그러더니 지금은 옆 광장에다가 그 다음에 공원에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검사 맡으세요 검사 맡으세요. 1000명일 때 한 사람 걸렸던 것이 10만 명이니까 100명 걸렸습니다.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숫자만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를 폐쇄시키는 이해되시면 아는? 잘 보세요. 지금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저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여러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주의 백성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뭔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코로나라는 핑계를 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킨다고 예배의 숫자를 제한을 하는 세상에 정부에서 몇 명 예배 드리나 말도 되지 않냐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입을 놓지 못하. 그럴까요? 우리 젊은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좀 죄송스러운데 두 가지 현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한때 이북에 목사님들 많이 갔어요. 그죠? 목사님들 많이 가서 많이 퍼줬어요. 그것만 하고 왔으면 괜찮겠는데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입도 벌어다니 못하니. 그리고 서울의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정부 기관에 불려왔어요. 입 닫으시오.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 교회 성도들, 장로들, 모든 사업체에 세무사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입 다물어! 너 떠들어대면은, 너희 교회 장로들, 집사들, 모든 성도들의 사업체를 그대로 세무사찰 들어가서 치겠다. 이 목사님이 고민에다가 나와가지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내 교회 성도들을 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입을 다물어버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게 자갈을 먹이고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용기 있게 입을 열어가지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은 다행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복된 장마귀가 쏟아지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도, 내 무너졌던 가정도, 내 사업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열리면은, 너희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악인을 지금은 악의 세력이 왕성한 것 같지만은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될 때에 혼돈과 공허와 허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리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돌아오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고집부리는 항소처럼 부리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장벽이 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장벽이 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지만은, 나대로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우리 교회가 원하는 창조 비전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도, 생업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을 열어간다고 여러분 생각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전대에 넣었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었다. 여러분, 까먹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대한민국에 70년이 지나고 보니까 세계 10위권에 경제적인 대국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유, 적폐 청산이 뭐예요? 난 그걸 모르겠어. 어지간하면 대통령 잡아가도 따라도 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예요? 미군들이 군사 훈련하다 장갑차 타고 가다가 몇 년 됩니까? 미선이와 고순인가? 그 따라 죽였다고 얼마나 난리쳤어요. 세월호 여러분 자동차 뒤에 노란 그 저기 뭐 마크 지금 달고 다녔던 교수요. 근데 세월호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요. 전 그래요, 저는. 목사의 신앙 양심상 이건 아니야.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쳐다보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태극기 안 달아요. 뭘 달아요? 한반도기 달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원문국에 있잖아요. 충무. 유교사는 여기서 전투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문국에서 그때 당시 순경이었어요. 경찰이었어요. 오늘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말라기선 주제가 여러분 말라기선 주제가 하늘 문을 열자. 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음번에는 왜 다치는지 왜 내가 그렇게 하고 하는데도 왜 다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사실 말라기서 가지고도 이것도 몇 달을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3시간이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우리 교회 앞날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 하늘문이 열려지면 복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